안녕하십니까. 국민건강주치의 이승남 원장입니다. 내탕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굉장히 궁금해하는 비만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물 없으면 안 되죠. 물과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. 뭘 물어보느냐. 원장님, 전 물만 먹으면 살찐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죠? 여러분, 물은 칼로리가 빵! 제로입니다. 일주일 동안 진짜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들고 한번 지나보세요. 진짜로 살이 찔까요?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. 칼로리가 제로이기 때문에. 근데 왜 나는 물만 먹으면 살이 찔까요?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요, 바로 여러분들이 물을 드시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먹는 거는 음식으로 절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. 하긴 아침 먹었어요? 조금 먹었어요? 물도 조금 먹었어요? 그 다음에 간식으로 떡을 한 3쪽 먹어요. 쌤이 떡도 배고픈 것 같은데? 또 뭐 먹냐? 고구마도 또 하나 먹어요. 점심 식사 할 때 또 밥을 조금 먹었어요.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좀 있으니까 또 스낵을 갖다 꺼내서 야금야금야금 준수서 먹다 보니까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요, 항상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냐. 자기가 먹는 게 밥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는 생각을 안 하는 거고요. 또 한 가지 물이 왜 중요하냐.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국물을 많이 먹잖아요. 국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 국물에 의해서 밥이 좀 불죠.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. 그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는요, 인슐린이라는 게 있습니다. 바로 그 인슐린 성분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밥도 한 고기 뚝딱 먹고 그다음에 국물도 한 그릇 뚝딱 먹고 그다음에 인슐린이 확 나오다 보니까 그 인슐린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, 당 성분을 바로 지방으로 축적시키는 세포 속으로 축적시키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물 많이 먹죠. 밥 많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죠.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. 여러분이 밥 먹고 나서 그냥 가만히 또 누워있어요. 누워있게 되면은 바로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국물 또 왜 안 주냐.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배고파. 라면 팍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쫙 국물을 들이켜 나서 아침에 딱 깨면 어떻게 되죠?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죠. 이렇게 붓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. 국물을 많이 먹게 되면요. 아까 인슐린도 올리지만은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몸속에 염분이 많이 올라가요. 염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짠 성분 때문에 피 속에 물이 많이 차서 빠져나가질 못합니다. 빠져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어서 또 살이 되는 거예요. 그 짠 음식은 또 왜 나쁘냐? 짜게 먹게 되면요. 그 소금기 성분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칼슘을 바깥으로 밀어내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? 바로 골다공증도 생기고요. 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. 여러분의 몸에서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.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같은 음식 음종을 했더라도 열량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물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. 저 하루에 최소한 2리터에서 2.5리터 마시거든요. 저희 집사람 별명이 금붕어예요. 저희 사람이 55살인데 지금도 허리가 22반, 큰애가 32살이거든요.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? 물을 계속 먹습니다. 언제 먹느냐? 바로 공복에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즉, 식사 후에는 물을 반 컵만.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최소한 지난 다음에 물을 계속 꾸준히 마시게 되면요. 바로 이것이 살이 안 찌는 비결입니다. 그럼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? 물론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. 크게 빨리 걷는 게 가장 좋은데 운동하기 한 20, 30분 전에 물을 갖다 200ml나 300ml를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왜? 그걸 드셔야지만 운동할 때는 땀이 나잖아요. 땀이 나면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피가 끈끈해지는데 그 끈끈해진 거를 막고요. 탈수를 막아줍니다. 또 한 가지는요. 운동 중에는 벌컥벌컥 마시면 배가 아파요. 왜? 피순환이 위로 몰리기 때문에.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. 운동 중에는 찔끔찔끔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여러분,
절대 물만 먹어서는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기본이 세 가지예요. 꾸준한 운동, 지속적인 거. 항상 빨리 크게 걷는 거. 두 번째는 소식하는 거. 세 끼를 다 조금씩 먹고 중간에 배가 고프다 하면 토마토나 계란 같은 걸 잡수세요. 세 번째는 뭐냐?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. 잠을 6시간 이상 자야지만 여러분이 살이 잘 빠질 수가 있고요. 물은 언제 드시라고요? 공복에 꾸준히 드시면 살이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